안녕하십니까, 에젤입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며칠 있으면, 딱 일주일 있으면 이제 추석이죠. 그렇죠. 네. 제가 요새 한글날 그것 때문에 계속 뭐 이렇게 말을 우리 국어에 그좀 중요성을 좀 올리고 그랬는데, 제가 엊그저께 어린이집에서 그 할머니들이 도와주러 이제 와요. 네, 할머니 한 분이 이제 12시간 넘었는데 이제 못 가시고 이제 식사도 못 하시고 그래서 시장 하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괜찮다고. 여러분들 시장 하시죠?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아듣잖아요. 요즘 아이들 어떨까요? 아, 심심한 사과도 못 알아듣고, 무료하다도 못 알아듣고, 무료하다를 무료로 알아듣는다면서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제 이 시장 하시죠? 그러면 아마 애들이 잘못 알아들 거예요. 배고파? 할머님 배고파? 배고프세요? 이제 이래야지 알아듣죠. 배고프다는 것만 알지, 아이들이 시장 하십니까? 시장 하시겠어요? 이러면 무슨 시장? 어디 시장? 경기도 시장? 서울 시장?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말이 점점, 아, 참, 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아이들이 이 말을 요즘 아이들이 알아들을까? 이 생각이 딱 나는 게, 아, 참, 이게 참 문제구나.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의 그 단순한 그뭐 요새 비속어 비슷하게 막 말을 줄여서 하는 것들을 우리의 어른들이 따라서 안 하면은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하면서 따라서 막 하잖아요. 그러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들을 가르쳐야 하고, 완전 극존칭이잖아요. 시장하십니까 이게. 너 배고파? 배고프시겠어요? 이거 어른한테 배고프시겠어요? 이렇게는 말을 안 하잖아요. 어른한테 시장하시죠? 네, 진지 잡수세요. 그 진지가 뭘까 또 그럴 거야 이런 거. 진지해? 뭐가 진지한 거야? 뭐가 뭘 진지하게 해? 뭘 진지해?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진지하다. 진지 잡수십시오, 여러분. 아, 뭘 진지를 왜 잡수? 이럴 거 아니에요. 식사하십시오. 이것까지는 좀 알아들을 것 같아요. 식사까지는. 그죠? 식사는 알아들을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근데 진지는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굉장히 높임 말이잖아요. 진지 드셨습니까? 하시겠어요? 시장하신데 어서 진지 잡수세요. 이런 거.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웬 조선시대 말인가 싶어가지고. 우리나라 말의 어원이 중국어, 그, 한문이잖아요. 한문. 사실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말이잖아요. 우리나라 그, 뭐 성경도 보면 뭐 하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느니라, 뭐 했느니라, 가라사대. 막 이런 식으로 성경도 아주 극존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놨잖아요. 보면. 옛날 성경들 보면. 요새는 현대어 성경을 해가지고 완전히 뭐다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러지만.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옛날 성경은. 그죠? 있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런 식으로 존칭을 했다고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극존칭을 몰라요. 극존칭을 할 줄을 몰라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 어른들이 대화를 할 때에 존칭을 쓰고 우리나라의 그 귀한 말을 그렇다고 이북 아이들처럼 이상하게 뭐 개도 않는 조선말이라고 하면서 쓰는 거 말고요. 그 고급스러운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을 우리가 평상시에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서로 간에. 어른들끼리라도. 아이들 흉내낸다고 하면서, 왜 보면은 막 옷도 막 그, 모르겠어요. 그 모델 하시는 분들, 실버 모델 하시는 분들, 좋아요. 젊게 입고 다니시고 젊은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싶어서 막 그렇게 뭐, 남자분들도 바지를 너무 짧게 입어가지고 막그막 발목이 나오는 바지를 입고 막그 양말도 안 신고 안에다가 뭘 신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고 막 옷도 막 너무 유치하게
그렇게 입고 다니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는 머리는 희끗희끗한데 옷이 너무 안 어울리는 거야. 그게 그런 것들이요. 젊은 아이들 흉내 낸다고. 그런다고 젊어지는 거 아니고요. 그런다고 품이 있어지는 거 아닙니다. 말도 품격 있게, 옷도 품격 있게, 모든 건그 나이에 걸맞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이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좀 있으면 올 것입니다. 네, 오늘 또 좋은 주말 되시고요. 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세요. 애젤입니다. 감사합니다.